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시장이 좀 재미는 없었죠. 네, 크게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이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고만고만하게 좀 움직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또 종목 선택이 중요했었던 그런 한 주의 시장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굵직한 이벤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런 얘기들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주실 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지수가 이제 크게 올라오거나 크게 떨어지진 않는 조금 이제 답답한 지수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기도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딱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갇혀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락파동도 있긴 했었지만 그 부분을 좀 만회하는 상승모도 나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장기평선과 단기평선이 같이 뭉쳐있는 자리에 캔들도, 결국 이제 주가 지수도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지난주에 전략 얘기 드린 것처럼 분기점과 변곡점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종목 선택은 더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굵직한 이벤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종목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 전에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스탠스의 괴리가 좀 있다. 이 말을 많이 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여전히 이제 매파적이긴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좀 과도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이제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 좀 보자면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높게 나왔습니다. 뭐 팀장님이 자주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PPI가 높다라는 건 CPI 쪽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고용 지표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됐던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표도 시장 컨센서스 높게 나왔고요. 네. 이게 이제 수치가 좀 50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인플레를 잡으려면 연준의 방향성은 이제 2% 내에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낮아지지 않고 있다. 확실한 지표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50BP 관련된 3월 달 FOMC에서 빅스텝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 투심이 많이 좀 흔들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 지수들도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3월달 좀 FOMC에 예정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좀 보자면 빅스텝의 확률은 한 2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멀 스텝인 25BP 좀 확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월달 CPI 나오는 부분들 지표 보면서 아마 연준도 이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또 한번 맞아야 될 거였다. 맞습니다. 네, 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180도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꾸준한 기조를 유지해 왔고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높았던 것은 사실이니까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의 괴리감이 좀 좁혀지는 뭐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종목이 중요하니까 종목만 잘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가는 섹터는 있다. 전문가님이 자주 또 말씀해 주셨듯이 2차전지 관련주는 엄청 세고요. 맞습니다. 에코프로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폐배터리 쪽 섹터가 유독 또 강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난 조정 끝에 다시 한번 또 재차 또 붐을 좀 뿜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양극재 쪽에 대한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했어요. 네. 뭐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식 컨터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좀 강력했고요. 사실 4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보단 안 나왔지만 이 2차 전지가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의 탄력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저희도 자주 얘기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섹터는 눈높이가 좀 낮아졌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이번 주 좀 목요일에 조정폭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 사지는 마시고요. 이번 조정에서 한 번 더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추가적인 또 하락파동이 나온다면 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만이 뭐 기대 수익률과 또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돈 못 버는 섹터인데 돈 벌기 시작하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기 시작
시작했고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산업 업종이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찍히는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게 이제 2차 전지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있을 때마다 또 눌리면서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 짜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전기차 자체로만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충전 시간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은 된다라고 보니까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 이슈들도 많이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런앤런 시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죽었던 반도체주를 살리는 이슈, 바로 이 챗GPT가 나오면서 IT주들이 다시 좀 살아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챗GPT 이슈가 또 쉽게 죽을 이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뭐 전방위적으로 좀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넥스트칩, 뭐 제가 그때 주강투치로 얘기 드렸던 건 이제 칩셋미디어 기업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텔레칩스라는 또 기업도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좀 설계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영역에 있는 반도체도 되게 다양하게 좀 나눌 수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가 좀 보자면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고단화 그리고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모품들은 좀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방 업황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수요, Q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전방 업황의 부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작년에도 성장했고 올해에도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반도체 쪽에 좀 투자 전략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반도체 질문을 전문가님한테 드렸을 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주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나 섹터는 분명히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또 위주로 보신다면 챗GPT와 엮여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실적 항상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이제 뽑아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기업을 통해서 보안 산업 쪽, 보안 섹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주식헌터 방송 처음 찍었던 그 섹터가 보안이었고요.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보안 쪽이었습니다. 그쵸. 뭐 가장 컸던 건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바이러스 같은 부분들이었고요. 이 보안 쪽에 대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 저도 이제 10년 전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네. 굉장히 좀 수기로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디지털화 안 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또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AI 반도체랑 또 엮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봤을 땐 보안 쪽 관련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또 굉장히 좀 재미없는 주식이기도 하지만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계절성을 띠는 또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파수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좀 가장 제가 좀 눈여겨봤던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지니어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4분기 실적이 월등히 잘 나왔고 지금 주가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보기엔 또 이게 시즌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실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안 좋다고 한다라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 이 공공기관들이 4분기에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회가 바로 4분기에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YOY 전년 동기를 비교했을 때는 2021년보다 2022년이 좋았고요. 네. 22년보다 2023년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좀 큰 시세를 좀 걷어낼 수 있는 좀 약간 중요한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시장 전망치와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IT주가 챗GPT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 뭐 VR, AR 관련주까지 다 엮여서 움직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보안, 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채워주기 위한 정보 보안주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정보 보안주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 이후에도 또 충분히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장중에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정보 받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뭐 시황이라든지 섹터 종목 이슈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주식 실력 업그레이드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채널 추가 받으실 수 있는 이제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추가해 놓으시면 추후에 노란톡 입장까지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매매하시면서 또 수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또 이번 주에 좋은 수익을 냈고 기쁨을 많이 줬던 이런 종목군들, 팔딱팔딱 뛰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트렉스. 모트렉스는 진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이고 노란톡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100번은 얘기하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얘기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맞습니다. 모트렉스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자율주행 얘기 드릴 때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은 좀 편한 걸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거기 관련된 부가 산업도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카메라 섹터까지 같이 저희가 언급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뭐 레벨 단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제 뭐 사람이 반자율주행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손을 안 닿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겠지만 그 과정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산업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섹터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을 좀 한정시켜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IVI라고 해서요. 인포테인먼트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한다고 하면은 뭐 시스템이 돌아가면 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뭐 우회전을 한다든지 등등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좀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성 이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모빌리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좀 약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통해서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모트렉스의 가장 확실한 모멘텀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매번 잘 꽂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제가 실적 성장이란 패턴을 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실적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탄력성이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이번 4분기에도 또 3분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도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한 2만 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멀지는 않죠. 실제로 올해 출시되는 제네시스에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고 최근에 출시되는 이제 조금 고가의 세단을 보면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레벨을 좀 높여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동안 또 주식은 성장 기대감을 먹고 잘하는 거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도 꾸준히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네, 모트렉스도 또 눈여겨서 추가 시세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두산 밥캣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의 또 전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올해 작년 실적 기준 영업이익 이제 1조 클럽을 가입한 기업이고요. 네. 사실 건설 장비 쪽이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소형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걸 만드는 소형 기계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잘 됐던 건 이제 농기계 쪽 좀 잘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선 좀
텃밭을 가꾸는 문화가 좀 하비 파머라고 해서요. 이런 게 되게 큰 문화의 틀로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 장비들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좀 진출을 잘 하면서 이 두 개 사업부가 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좀 견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워낙 좀 뛰어난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건설 장비 자체도 그 본다면 특히 농기계 쪽은 이제 대동이라든지 TYM이라는 기업은 있는데 뭐 피크아웃 우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저희 두산파켓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좋고 뭐 22년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PR이 좀 싸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 이 기업도 실적 대비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뭐 눌림이라든지 조정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실적주다. 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네, 인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업적으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유압을 관리해가지고 다른 부품들을 핸들링해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밋밋했어요. 네. 근데 4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평균치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화답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위치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제 캔들이 장기평선을 뚫고요. 이제는 주가가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좀 견인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22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추세를 전환시켜서 우상향하려고 한다면 올해 실적이 4분기 실적에 준하는 분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세는 한번 굉장히 크게 났었고요. 지난주에. 뭐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또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항상 365일 먹힐 수 있는 또 그런 테마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계절 테마주라고 해서 뭐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아이스크림 관련된 뭐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여름에 또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특정 이제 계절성이나 아니면은 시기 아니면 특정 이벤트 이런 거에 연동되지 않고 365일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적주가 아닐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네트. 네, 이 종목은 이제 항상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이런 현물 이제 그런 거 동전 이런 게 다 사라지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제 뭐 디지털 포켓, 뭐 디지털 지갑처럼 돼가지고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한네트라는 기업을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디지털 화폐와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2년 실적이 21년 실적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아직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뉴스 제로와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슈팅된 주가를 지지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또 재차 이번 주에 좀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을 좀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 대비도 싸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런 뉴스들은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2200만 원 선에서 지금 거의 3000만 원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전략적인 스킬도 같이 엮여가지고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좋은 좀 주식 투자 수익률을 좀 보여주지 않았다. 슈팅도 나오지 않았나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보면 이제 가상화폐 시세랑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가상화폐가 올라올 때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경향도 있으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코인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안 봐도 돼. 네,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같이 이제 주식시장과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시장을 보는 눈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역시 이제 또 기쁨을 좀 줬었던 네, 그런 종목인데요. 네, IS 동서입니다. IS 동서가 원래는 되게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IS동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섹터다 보니까 그쵸.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동서가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거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두 개 기업에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선모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이제 폐차를 시키고 해체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IST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합니다. 네.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난 슈팅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동사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경영계획 공시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ISTMC라는 기업의 성장률을 보면요. 거의 100% 넘는 연간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 또한 사실 뭐 이제 뭐 상장 이슈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수혜를 고스란히 IS동서가 좀 받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슈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뭐 네.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실적을 놓고 본다면 네. 22년 실적이 21년 대비해서는 크게 성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서치를 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폐배터리 주는 가는데 IS동서 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나 어떤 모멘텀에서 주가가 좀 슈팅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뭐 실적으로 들어가자면 아직까지는 싸긴 하지만 조정이 조금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좀 단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이 눌림목 자리를 좀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모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런앤런 방송에서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이제 두 번이나 나왔네요. 또 그만큼 시장에서 더 주목하고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성장하는 초기 단계니까 폐배터리 문제가 아주 가시화되진 않고 있지만 나중에 전기차가 이제 우리의 일상차로 또 자리매김하게 되면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거니까 이런 부분의 성장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런앤런 방송에서도 그리고 정택 전문가님 채널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먼저 준비를 해봐야 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네, 미국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또 미국의 일정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좋던 싫던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겠죠. 발표되는 지표 예정되어 있는 게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컨센 자체가 좀 과열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좀 미국 주요 지표 중에 이제 지금 전에 얘기 드리는 건 이제 비제조업 지수고 제조업 지수도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요거 지수가 좀 약간 50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또 경기가 또 강하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또 시장이 또 비스템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제조업 지수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번 회의에서 25BP 인상이냐 50BP 인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오락가락 할 건데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맞습니다. 네, 지표가 잘 나오면 이거 50BP야. 조금 못 나오면 25BP겠다. 요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지표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 결과치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제 중국이네요. 시진핑 3기 집권 이후 첫 양회. 양회에서는 이제 중국의 큰 그림이라든지 뭐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될까요? 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올해 이제 경제 전망률 경제 성장률을 좀 어느 정도로 지금 보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5% 정도가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이 경제 성장률을 좀 도달시키려면 첫 번째,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봉쇄 정책으로 일관했던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있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뭐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좀 지표 중에 하나가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좀 둔화됐다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결국 이 경기 부양이라는 건 소비 진작과 좀 맞물릴 것 같은데요. 이 소비 진작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어떻게 나올지 요즘 세 가지 전망 포인트를 좀 주요하게 짚어보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이 이제 3기까지 장기 집권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장기 집권화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최우선치 되는 건 결국에는 좀 봉쇄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받은 이 경제 성장률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좀 포인트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강력한 부양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에 따라서 국내 중국 소비주라든지 또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산업의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하죠. 네, MWC입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도 나오고 뭐 통신사 뭐 SK라든지 대표들도 좀 참여를 해서 연설하고 망 중립성 관련된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IT주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훈풍은 좀 달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된 부분들, 뭐 새로운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통신 쪽 5G 관련된 기업들도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어떤 신기술로서 좀 주가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도 좀 같이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MWC는 IT주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인데 전기차용 열관리 소재 기업 나노팀이 상장 예정이다. 요즘에 IPO하는 기업들 중에 급등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IPO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였던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흥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게 이제 나노팀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열처리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주요 이제 화재 발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처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화재 사건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엮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좀 좋은 주가 흐름들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상장주 오랜만에 좀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나노팀 한번 챙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IPO 종목들은 상장 후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 이렇게 체크를 해보셨고요. 이제는 네, 공부하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순환매를 도는 것 같아요. 네. 이 순환 섹터별 순환 주기도 좀 짧은 것 같고요.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식 투자 키워드 좀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시장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요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매매를 하면 좀 더 나을까? 네, 이런 부분들 강의 준비된 것 같으니까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현진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 관련된 내용들을 그리고 주식시장과 매우 밀접하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식 투자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키워드로 오늘 순환매, 그리고 순환매도 섹터별 순환매, 그리고 섹터 내 순환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한다, 결국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떤 주식들이 추세를 전환시켜서 우상향시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주식 투자 실전 키워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 저 또한 실적이 너무 좋은데 왜 그 기업은 주가가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수십 년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뭐 예보 드리고 있지만 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더 갈 수 있는 기업을 일찍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대 수익률,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와 뉴스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거나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전자를 많이 좋아하시겠죠. 빠른 투자 그리고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접점을 아니면 그 중간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어떤 시기든 좋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고요.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시세가 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투자하신다는 이 명확한 전제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그래도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시장 지수에 지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셔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키워드죠. 순환매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섹터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순환하면서 섹터별 또는 섹터 내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순환매는 그 뜻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지금 가장 핫했던 2차전지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안 좋았던 섹터는 어딜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조 이방원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과 우주항공 쪽에서는 일부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폭등하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순환매를 돌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약간 바닥권에 있고 시세가 안 붙은 섹터를 접근하신다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례들을 좀 약간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선주입니다. 조선 섹터 안에서도요. 조선 뭐 기자재 기업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은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선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실적은 올해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흑자 전환이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많이 단기간에 빡세게 좀 끌어올린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전 섹터 다른 쪽에 매기는 많이 돌았지만 많이 안 돌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바로 순환매 이런 부분도 엮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이 1차적인 시세 파동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1차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눌림목 자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 여기 위치를 잘 보시면 중요하겠지만 단기간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장기평선을 순식간에 다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섹터 안에 있는 기업 중에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삼성중공업과 단기간에 장기평선 돌파를 했고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요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자면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아직 눌리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평선 아직 지지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우선 단기간에 재료 뉴스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갔던 두 개 기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바로 삼성중공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업종 내에 좀 순환매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업종 내에서 아직 덜 간 기업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 기업,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장기평선을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기평선까지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좀 고민을 해봤고요. 똑같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들일 텐데요. 저는 뭐 실적을 당연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조선 섹터가 상당히 좀 부침이 컸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기 시작했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조선 섹터 특히 이제 배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 아직 주가가 안 기업이 뭐가 있을까? 안 간 기업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을 때 저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는 못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 2평선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년 2평선 돌파했고 제가 얘기 드리는 나중에 강의를 드리겠지만 1년 2평선을 돌파하는 실적주는 보통 의뢰 2년 2평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직 덜 갔다. 그래서 업종 내 순환매 돈다고 한다면 한국조선해양이 장기평선까지 빠르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KSP라는 기업인데요. DK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만들 들어가는 이제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보신다면 이미 실적 발표를 다 끝냈습니다. 2022년 잠정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일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역망치원 캔들은 실적 성장주는 다 잡아보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도 보시면 사실 주가 흐름이 거의 기간 조정이 굉장히 많이 컸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가두르기가 길었기 때문에 시세가 매우 크게 분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팁으로 가져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SP 그리고 DK라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점보다는 이번 저점이 좀 높게 잘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했고요. 좀 순이익이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일례로 어떤 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분법 평가 손익에 반영시킨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본업으로 돈을 못 번 게 아니고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순 지분 가치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회계적인 이벤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케락도 실적 잘 나왔다 부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덜 갔기 때문에 장기평선까지 간 우선 1차적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또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아까도 저희가 주간특징주 얘기 들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전고점까지 못 올라간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기업은 대신 실적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되겠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 수주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는 매출로 인식되기 전이지만 곧 매출화되면서 수익성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원년이 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얘기 드릴 그 설명 주식 투자 실전 키워드는 바로 전고점과 그리고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그 런앤런 강의 때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을 캔들이 돌파하게 되면 그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고요. 그리고 저항선을 캔들이 이제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지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게 된다면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저 직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강력한 좀 저항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의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은 여기서 장기평선을 돌파하고요. 바로 이 자리가 전고점이 되겠죠. 굉장히 큰 장대양봉이 나왔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 흑자 전환이 될 거라는 그런 실망매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로 주가는 좀 끌어올렸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은 추세 전환을 완벽히 만들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이제 전고점 개념과 그리고 저항선들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전고점과 이제 전고점이라는 건 사실 제일 중요한 저항선인데 이걸 이제 뚫게 된다고 한다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 일전에 얘기 드렸던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 2차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과 트리거는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예시 자료는 종목 중에서 적자 기업 없었고요. 혹여나 적자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특징지로 가져왔었던 필옵틱스 기억나시나요? 그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 4분기, 작년 4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조금 전에 보였던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기 평선에서 잘 지지를 받았고요.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재차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결국 실적을 모르면 제대로 된 투자하기가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기업이 적자 기업인지 또는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어떠한 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IAX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저항선은 어떻게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은 바로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 기억나시나요?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되는 거고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시켜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까 얘기 드렸던 팔로알토 넥스트웍스 얘기를 드렸는데 보안이 매우 매우 중요할 거다. 앞으로 인류가 마주할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해커들이 이제 침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코인으로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근거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의 이슈는 매우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서버 쪽 관련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신다면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장기 평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저항선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를 뚫고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까지 같이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저항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결국엔 추세라는 거죠. 그렇죠?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추세라는 건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결국 2차적인 거는 바로 실적이 끌어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지난 고점들을 다 돌파를 하고 저항선을 캔들이 뚫은 다음에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또 지지라인이 되겠죠. 바로 57,500원 그 이상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니냐 부분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파수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개인정보를 좀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이제 암호화시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가운데로 검은색 볼드선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 장대음봉의 중심과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거 아까 저희가 보안 섹터 얘기 드릴 때 계절성 얘기를 드렸습니다. 4분기가 의뢰 실적이 좋게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그리고 비교해 볼 거는 지금 1, 2, 3분기는 당연히 4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2, 3분기에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올해에도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과연 이 기업이 추세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기평선 저항선을 돌파해서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으로 이제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8,800원인데요. 주가는 9,000원 이상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또 고점 자리가 되겠죠. 고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고점을 뚫고 나서 추세를 전환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나중에 또 강의 드리겠지만 1년 이평선과 장기 평선 사이에서는 보통 캔들이 1년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으면 의뢰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매우 매우 잘 올라간 기업이었고요. 동사 또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주간 특징주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좀 보신다면
빅데이터 사업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자태극기에서 스마트 빌이 부분이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간 물론 지수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 이런 흐름들을 보였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고점 강력한 장기 평선 저항선까지 못 간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기술적 반등을 못했다는 건 사실 4분기 실적이라든지 또는 올해 실적 자체가 장밋빛이 아닐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도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산업이 보인다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좀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인류가 마주할 위협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 보안 실패가 랭킹의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시면 제일 큰 위험이 그렇죠? 코로나 전염병. 우리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그 위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번째가 바로 보안 쪽이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도 많이 좀 나왔고요.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안 쪽 얘기도 좀 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입니다. 매우 매우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저항선들이 있었겠죠. 근데 실적을 4분기에 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조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았다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1차적인 시세 분출하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간 조정 받았고 그리고 주가는 지금 현재 8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죠.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건 한없이 원웨이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모아가신다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려봤고요. 대보마그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요. 좋은 실적 발표하고 수산을 팀이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A 이슈로 인한 가격 조정은 투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주식시장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실적 성장주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좀 강의는 이상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면서 마감을 할 텐데요. 우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링크 칼려서 클릭하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채널 추가해 두시면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듯이 강의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죠.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정종택 전문가님 또 채널 추가하시면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많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인데 일단은 그 지수 자체로 보면은 조금 불안한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다음 주 지수가 뭐 팍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네, 우선 네, 중요한 뭐 지표들도 아직까지 뭐 설왕설래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FOMC에서 금리 인상한 수준도 아직 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난주 저희의 투자 전략을 얘기 드려보면 이제
변곡점, 분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펼 명절 끝나고는 계속적으로 수익 내는 장이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 랠리를 좀 펼쳐왔고요. 일단락 된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아직도 진정되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3월 FOMC가 예정돼 있는 그 시기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보실 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시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을 다 한번 발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뉴스들이 나면서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슈팅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고 잔존치도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뉴스에 좀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실적에 접근하시면서 거기에 좀 포인트와 무게감을 두시면 접근하신다면 그래도 좀 변동성을 좀 유연하게 좀 잘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줄평으로는 그 국내 증시 장기 이평선 지지 후 반등해 주는지 주목하자 이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조를 보면 확실히 좀 보수적인 이런 어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크지 않고 그 섹터 안에서 좀 종목과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말씀 이제 해주셨죠.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발표 한번 나고 확인되고 끝 이게 아니고 다시 리바이벌 되면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재무제표 안에 보면은 모든 해답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트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꼭 보신다면 그 회사가 발표하는 정기보고서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엄청 길거든요. 맞습니다. 한 11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게 이제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적어도 요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 뭐 A, B, C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네. 어디 사업부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 그 사업부가 2차전지나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큰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아직 바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게 공략하실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도 전문가님과 공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섹터와 시황, 종목 정보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대시면 정중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시황과 섹터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추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 갈 겁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요. 추후에 노란톡방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안내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오시면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매매하시고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